단점이 많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은데 선생님이랑도. 힘든 점은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어울리지 못해요. 어울리고 싶어요. 그럴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직접 저렇게 편지를 썼어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실 거야, 오 박사님이. 아유, 그럼요? 세상에. 야,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네. 직접.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우리 금쪽이? 제가 없는 곳. 엄마가 없을 때? 네. 누나랑 둘이 있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반에서 뛰쳐나가거나 담임선생님. 선생님한테도? 네, 선생님한테 막말을 좀.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대하면 엄마한테는 괜찮아요? 어머님한테는 막 대한 면이 없나요? 저한테는 한 번도. 어머니한테 안 돼요? 네.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안 믿기는 거예요. 진짜. 네. 아니, 엄마 앞에서는 그럼 천사였다가 네. 엄마만 사라지면 돌변하는 거예요. 네네. 정말 두 얼굴의 네. 사나이처럼. 네. 근데 본인도 SOS를 우리 오 박사님께 청할 만큼 굉장히 간절하게 네. 바뀌고 싶어 하네요. 우리 금쪽이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선 일상을 좀 보고 네.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부터 봐봐. 머리를 잘라야 돼. 하나 해야 돼. 귀여운데 이렇게 애기 같은 엄마 앞에서는 아주 엄마 앞에서는. 아우 첫째 딸 너무 예쁘다. 쌍수를 해야 돼. 쌍수? 저번에 영란 언니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맞아요. 제가 한번 네. 같이 한번 우리 딸이랑. 영란아. 어? 학교 갔다가 오늘은 영어학원도 가야 돼 이제. 너무 많이 쉬었어. 2주 쉬었어 다. 알지? 지금까지 너무 뭐 통하는 과정인데. 앉아주세요. 258쪽에 글을 한번 이 한 문단. 문단은 뭐라 그랬지? 학교생활 처음 보시는 거겠다. 네.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개가 모여서. 오, 키도 크네요. 더하면 5번. 책이 없는데요, 진짜? 책은 가장 기본인데. 책. 책. 어머. 책. 하면 되잖아. 어머. 반말하네? 자꾸 불러서 짜증나기만. 지가 뭔데. 있다고 말할 거면 말 걸지 마. 어머. 야, 선생님이. 와. 4학년 고학년이거든요.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도 에이.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고. 어쩌라고. 신경 꺼. 내가 하는 짓에 신경 꺼 그냥. 너 이거 애들 다른 애들 학습하면 굉장히 친해하고 있는 거야. 알아. 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 아니 반말을. 와. 야, 선생님도 기분이 안 좋지. 비밀나 하지 마세요. 어쩌라고요. 그만해 그만. 그만하고 집중해서 풀어. 둘한테 말한 거 맞죠? 어? 어머. 둘한테 말한 거 맞냐고요? 자기 뒤에랑 자기한테 둘 다. 둘한테 말한 거 맞냐고요. 대답을 안 하네? 대답을 안 하네. 한 번만 더 그래봐. 잠깐만요. 잠깐만. 그거 끊어봅시다. 네. 어머니 학교 모습 처음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말한 게.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고 네, 계셨어요? 네. 엄마한테는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요번에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보셨잖아요. 네. 뭐가 좀 눈에 많이 띄시고 걱정이 되세요? 첫 번째 선생님으로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래로 보면 그냥 무시? 어른에 대한 예의나 예의가 이런 게 없는 느낌? 화가 나 있나?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고. 어쩌라고. 신경 꺼. 내가 하는 짓에 신경 꺼 그냥. 그만해 그만. 한 번만 더 그래봐. 지금 우리 이 금쪽이도 좋아져야 될 어려움. 네. 이 어려움의 수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어쨌든 학교 생활의 일상 영상을 보면 선생님이 무리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채색피라고 그랬는데. 근데 금쪽이는 지시를 안 따라요. 안 따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에게 매우 공격적인 행동들을 해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얘는 물건을 던지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네. 언어적으로 얘는 공격을 해요. 또한 얘가 쓰는 말들은 되게 상대에 대한 멸시와 비하가 들어가 있어요. 집과 집게 뭐 거의 이런 식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가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쓸 만한 계기를 제공하진 않았어요. 그냥 초지일관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작정을 하고 일어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부러? 그냥 작정을 한 거야. 나는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반응할 거야. 왜 작정할 일이 뭐가 그죠? 있나?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어른을 만만하게 보나? 우습게 보나? 만만하게 보나? 근데 또 엄마한테는 안 그래요? 사람을 약간 좀 보면서 가리면서 이렇게 하는지 무슨 이유가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얘가 왜 이때부터 이랬을까라는 이제 제가 애들이랑 사실 좀 떨어져 지내다가 작은 애가 1학년 되는 그 시기에 저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아, 그전에는 그전에는 엄마하고 친정어머니한테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친정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유치원 때 이제 친정엄마 돌봐주셨을 때 그때는 아이들과 뭐 선생님과 문제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 그때는? 네. 이제 저한테 오면서. 오면서부터. 네. 지금 어쨌든 확인을 해나갈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이 아이가 어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가? 굉장히 기본적인 불신이 있으면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떡하지? 엄마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내 언니 학교 생활 힘들잖아. 뭐가 제일 많이 힘들어? 선생님이랑 싸우는 거. 선생님? 지금 싸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선생님이랑 왜 자꾸 싸워? 나한테만 아니잖아. 선생님이 화 안 내면? 좋아. 내가 맨날 나한테만 말. 애기처럼 그렇게 얘기해. 엄마하고 할머니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어머니랑 할머니는 엄청 무섭잖아. 많이 혼났나? 얘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하고 할머니는,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무서워. 그리고 항상 나한테 좋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 좋게 얘기해 준 엄마랑 할머니는? 너한테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너는 말을 잘 듣는 거네. 너를 때릴 수 있냐 없냐 이걸로 구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니 방금도 나 때렸어. 나도 때렸어. 너만 하면 때리잖아. 엄마는 그렇게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니까. 막말하지 말라고 약속해. 진짜 자. 엄마한테는 수면 양이 되는 것 같다. 알았지? 완전 애기잖아. 애기가 됐어. 양말 신어, 양말. 빨리. 혹시야? 지금 5시야. 와 진짜 신기하다. 눈빛도 되게 착해졌어. 눈빛도. 어머. 근데 아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네. 선생님하고 싸운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싸우는 게 아니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라야 될 지시를 내리는 거를 얘는 화를 내는 거로 생각하고 화를 냈으니 나도 화가 나. 나를 화나게 한 이 사람은 싫어, 미워. 그리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네, 얘는 딱 이렇게 했으면 생각해요. 맞아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자, 수업 준비. 자, 시간 몇 시예요? 잘하잖아, 레원이. What time is it now? Okay, what time is it? 학교가 뭐예요? 학교 배웠죠? 레원이. 스쿨. 혜진이도 같이 볼 거야? 예선은? 싫어. 아, 선생님. 네. 원래 다니던 학원이죠? 네. 늘. 네, 학원도 거의 반은 안 가요. 반은 안 가요. 자, 바른 자세. 네. 영어로도 중요해서 바른 자세. 네. 바른 자세.
자주 봤나 봐, 누나. 예쁘게 빨리 빨리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남고 레오나. 레오나, 빨리. 학원 선생님도 이게 참 이게 레오나, 레오니 리스닝 안 할 거야, 선생님. 약속 그리고 예쁜 자세로 우선 앉아. 안 해요. 곧 5시입니다. 아니야. 시간 보지 않아. 있을라. 레오나, 지금 억지 부리는 거지? 아, 싫다는데 자꾸. 아니, 무슨 선생이 돼가지고 저래. 레오나, 말을 할 때 생각하면서 말해. 레오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명명인데. 명명인데. 레오나? 오. 선생님이 지금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또 반말한다. 왜 잘못했지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지가 먼저 말했어요. 레오나! 선생님이 너 친구야, 지금? 아니, 친구 아니라고. 와. 그러면 선생님께 약속할게. 이 페이지만 읽으면 선생님이 싫다고, 싫다고, 안 읽는다고! 선생님도 노력해주신다,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안 한다고 몇 번 말해!